영어 레벨 테스트 전부 다 우리 사이트 영국학닷컴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전 질문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먼저 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내신이 7등급이에요. 러브폴 파운데이션 못 들어가요. 왜냐면 네, 6등급밖에 수능이 안 되니까. 6등급이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되는데 내신도 7등급이고 수능도 7등급이야.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파운데이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 친구는 내신을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러프버러 파운데이션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예. 없어서 이 친구는 이제 온캠퍼스 UK 노스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러프버러 대학교에서 이 오퍼라고 하는 게 입학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BSc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플레이스먼트 지역은 뭐냐면 1년 동안 인턴십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국 대학교는 3년이지만 러프버러 대학교는 이 인턴십 1년을 포함해서 4년짜리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퍼를 받은 거고 이때 이 여러분들이 자 컨디션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중에 최소 지원 자격 요건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컨디션이라는 걸 받아서 그걸 하나씩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합격 컨디션은 뭐냐면 파운데이션 때 72%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IELTS 6.5 이 두 가지의 컨디션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파운데이션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 친구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6월에 이제 파운데이션이 끝나는데 파운데이션 끝날 때까지 이 성적과 영어 점수만 맞추면 이제 러프버러 대학교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입학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 72% 받으면 됩니다. 그 영국은 자. 약간 시스템이 틀린 게 한국은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를 내가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로 뭐 컨디션 이런 거 없이 합격에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영국은 파운데이션을 9월에 시작을 하면은 12월에 선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가 파운데이션을 마칠 때 최종 성적이 이거를 맞춰야지 우리 학교에 완벽한 오퍼를 확보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러프버러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러프버러에서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60% 그 세 가지 과목에서 60% 이상이고 영국에서 말하는 60%는 B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학생은 러프버러 파운데이션을 안 하고 다른 파운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좀 다소 높게 컨디션을 받은 거예요. 72%라고 하는 거는 거의 A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장점이 러프버러에서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60%만 맞아도 입학이 보장이 되는 거고 이제 이 학생들은 타 파운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서 내가 오퍼를 컨디셔널 오퍼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기다려야 되고 그때 받은 컨디션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72%로 오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신 6등급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신다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을 6등급 안쪽으로 놓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다른 파운데이션에서 차선책으로 지원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 진짜 궁금해 하시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고3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공부 지금 해봤잖아. 네.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 우리나라 고3하고 비교해보자면 이게 비교가 불가능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이게 한창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정해진 과목 3개, 4개, 영어 포함하면 4개 이 정도만 배우면 된다. 다음에 이 수준도 되게 쉬워가지고 네, 저한테는 쉬운 것 같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도 사실 높고 한 2등급 정도 되고 수능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대학교 학점도 3점 후반이잖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도 다 잘하고 다 편하고 무리 없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무리? 무리라는 단어도 쓰기 좀 지금 창피할 만큼 다 그냥 못하라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의 반전은 되게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잘 공부하는 노트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아니에요.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학생이 좀 겸손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예습복습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은 이거 저도 영상 보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예, 이제 본인이 한데 정말 빽빽하게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학생이니까 쉽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온 거지? 네, 졸업한 거죠. 고3이면 네, 고3하고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요? 비교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기 어려워, 비교가 안 되기 쉬워, 뭐가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기 쉽죠. 근데 뭐 여기도 다 나름 하긴 나름이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공부를 잘해야만 열심히 하고 완전 잘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좀 뭐 말이 안 맞는데 여기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죠. 근데 확실히 시험 난이도 같은 거 비교했을 때는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등급 올리는 게 되게 어려워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3등급, 4등급 올리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절대평가니까 그럼 한 4등급, 5등급 하던 친구들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니까 1등급. 1등급의 느낌이 가는 거지 점수가 나와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자신감 찾아가는 거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막 좀 아 막 공부할 때 남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했는데 나보다 더 잘한 학생이 있으면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영국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아까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B 정도 학점을 받으면은 진학 보장이 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다 AB를 받았다라고 하면 100% 다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고 분위기 자체가 서로 어쨌든 친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같이 1학년 올라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서로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한국 학생들 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가르쳐주고 이제 수학 못하는 이제 다른 애들한테는 뭐 이제 뭐 에세이 쓰는 영어 같은 거 좀 봐달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분위기도 좋습니다. 0이 제일 쉬운 거고 5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럼 몇 점이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2? 2? 네. 할 만하다? 아, 네. 매우 할 만하다. 매우 할 만하다? 네. 왜 그렇게 느껴? 일단 한국에서 했던 거와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만큼 편하고 뭐랄까요 수업도 되게 재밌고 반 분위기도 되게 좋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되게 높아진 기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뭐 공부를 해도 행복하고 놀면 더 좋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이 친구 러퍼로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고등학교 2학년 초부터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이 친구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다가 진로를 바꿔서 이제 경영계열로 그냥 바꿨는데 일단 파운데이션 할 때 제가 가가지고 영상 찍은 건데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사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영어. 얘는 IELTS 7.0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그리고 뒤에 있는 원빈이 같은 경우는 얘는 IELTS 5.0 정도로 했어요. 근데 얘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한 만큼 뭔가 나온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아까 우리 진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파운데이션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들은 어렵다고 하는 친구 못 봤어요. 그리고 학교를 잘 가는 친구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 딱 갔어요. 영국 딱 갔어. 근데 엄마 아빠 안 계시죠? 또 유학 왔다고 돈은 좀 받았어? 늦잠 자도 돼. 학교 안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돈은 쓰면 돼. 놀면 재밌어. 그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빠지죠. 이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계속 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시고 영어를 잘하고 목표의식이 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고3에 비해서 훨씬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학교 랭킹 1등을 우리나라 대신 6등급인데도 갈 수 있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신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굳은 마음 갖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파운데이션이 이제 9월 입학하고 2월 입학 있잖아요.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은 입학 조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시작을 하면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학부 또 9월 입학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여름방학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한국 학생 학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고등학교가 뭐 수능 끝나고 뭐 졸업은 2월이지만 이제 12월에 끝났으면 12월부터 한 6월까지 파운데이션 입학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하고 9월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9월이 사실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때 뭐 유학 생각을 못해서 뭐 한국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뭐 재수를 했다든지 해서 9월 입학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2월에 시작하 하시면은 8월까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 4주 정도 여름방학 기회를 갖고 9월에 입학을 하시는 거여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가 있기도 하고요. 9월이랑 2월이랑 배우는 건 똑같은데 2월 시작이 한 3주 정도 좀 짧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인텐시브하게 배우는 그런 부분은 있고 또 2월 학기를 제가 이제 뒤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지금 고3 학생들도 2월 학기 입학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전제는 그 대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이랑 IELTS IELTS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12월까지 뭐 1월 초까지 늦어도 IELTS 5.0을 갖고 있으면은 현재 고3 학생들도 2월 학기로 충분히 입학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은 거의 쉼 없이 이제 대학교 입학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난 그래도 좀 빨리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월 학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학기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고3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고3이면은 12월에 학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한 6월까지 어학연수 보내세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학교 들어가면 못해도 한 4년 살잖아요. 5년 살잖아요. 영국에. 그러면 영국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어학연수를 통해서 쌓아가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어떻게 드리냐면, 지금 고3이다. 그러면 내년 9월 파운데이션 신청해놓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가고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대학 입학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과정이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유학원에 서류를 내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조금 먼저 프리스크리닝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낮다라고 하면은 아예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떨어지는 경우는 그냥 심플합니다. 그 내신이 6등급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도 고려 중이시대요. 그래서 이제 GED. GED는 아직은 입학 조건이 없는데 한국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적표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퍼러 대학 졸업 후에 주로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나요?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아, 근데 이거는 러프버러 대학교 아마 스포츠 관련일 건데 그 저희 담당 분 하시는 분들도 어디를 가도 러프버러 졸업생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해요. 뭐 한국의 뭐 축구 협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세계 나라의 그런 뭐 협회 아니면 기관 뭐 대기업 이런 곳에서 러프버러 학생들을 못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정도고 그리고 또 의외로 꼭 그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전공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 경영을 하는 친구들도 뭐 스포츠 관련 그런 뭐 앵커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네, 앵커 말하는 사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기자가 되는 경우도 꼭 저널리즘을 했다고 기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스포츠 관련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스포츠 경영이지만 사실은 그게 경영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경영을 해도 일반 기업의 그런 뭐 인사라든지 뭐 재무, 뭐 마케팅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그 편종 교수님 인터뷰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퍼러 대학교가 세계 1등 대학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러퍼러 대학에 입학을 했어. 아, 그럼 내 앞길은 탄탄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수석하고 가시면 해드릴 건데 어떤 일을 어쨌든 어떤 직업을 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대학 쪽 때부터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꼭 편종 교수님 영상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대학교 같은 이제 스포츠 경영을 3년. 짜리를 가실 수 있고 4년짜리를 가실 수 있는데 3년과 4년짜리의 차이는 3년은 그냥 1, 2, 3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3년 안에 하는 거고 4년 과정을 가면은 1학년, 2학년을 똑같이 배우고 나서 3년차 때 인턴십을 하고 1년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4년차 때 3학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인턴십을 반드시 하라라고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퍼포먼스를 자기가 잘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검증이 된 학생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일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인턴십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러프버러 가 분명히 좋은 학교고 뭐 인맥도 많고 뭐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이름만으로 이 학생을 뽑을 이유는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활동을 한 학생들은 아까 그 파운데이션은 똑같은 거예요. 취업하기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학생들은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금. 장학금 제도는 그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은
첫 해에 25%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주어가 되는 건데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그냥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심사를 해서 이 학생 괜찮다라고 하면 아까 컨디셔널 오퍼를 주면서 25% 장학금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파운데이션 학생 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원해도 가능한데 아직 온캠퍼스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진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진학 파운데이션은 근데 다이렉트로 지원을 했을 때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최대 성적 장학금으로 25% 장학금까지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님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장학 제도가 많아요. 근데 받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노리고 유학을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5%는 딱 1년만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유학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유학은 현실이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유학은 현실이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쫓아서 하면은 진짜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데 외국인은 받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여야 됩니다. 되게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석사 때 기계공학을 했는데 학사 때 기계공학을 했는데 석사를 스포츠경영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하죠? 왜냐면 가능할 수도 있고 공학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성적표 오셨나 모르겠는데 성적표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성적표를 보고 석사 스포츠경영에 입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원 선택에서 넘어갈게요. 자, 유학원 수속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유학원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혹은 온캠퍼스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싶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드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계약이니까 그래서 일종의 계약서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 저희는 또 학교를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일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관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운데이션이나 프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 수속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저희가 수속 보증금을 받아요. 수속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돌려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비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학사 가는 거는 무료. 프리마스터 파운데이션 무료고 석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지원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저희가 지금 석사 지원할 때 얼마 왔죠? 서비스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기본. 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몇 개 지원하느냐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되게 다른데 석사 지원을 하나 학교 하면 우리가 대부분 대략 한 얼마 받죠? 한 20만 원? 50만 원? 네, 그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IELTS 6.5가 과연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니 이건 서바이벌 잉글리시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대학 수업을 간신히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Entry Requirement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IELTS 5.0, 프리마스터는 5.5, 대학교는 6.5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영어의 엔트리 리퀘어먼트가. 그러니까 정말 그거 미니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좀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영어를 정말 잘하라고 영어 점수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막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학생들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른 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영어로 힘들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번에 성원이 같은 경우에는 걔는 IELTS 8.0이거든요. LSE 합격한 학생인데 걔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IELTS 8.0인데도. 그러니까 꼭 영어는 제가 당시 입학할 때 IELTS 성적이 오버를 7.0이었는데 파운데이션 입학할 때 조건부 그 입학 성적이 5.5면은 된다고 하는 곳이 많은데 제가 7.0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도 수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금 점수가 낮거나 딱 맞는다 하여도 저는 영어 성적이 좀 높이 입학을 하는 게 적응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운데이션 할 때 입학 기준이 IELTS
5.0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가면 좀 힘들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선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는 친구 굉장히 많고 수업 내용도 영어를 못하면은 영어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영어에서 단어나 그런 걸 모른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에 딱 맞추지 말고 웬만하면 점수 조금 올려서 네,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제 욕심은 6.5 받았으면 좋겠고요. 가기 전부터 그게 이제 뭐 여기서 공부를 해서나 어학연수를 통해서나 상관없이 6.5 이상 맞췄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6.0 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속사는 잘 하셔야 되죠. 더 잘. 맞아요. 근데 이 여기서 학생이 말한 게 이게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막 아프리카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 중동 쪽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같은 파운데이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자신감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5.0 받으면 들어온다라고 해서 5.0을 받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게 입이 막 한꺼번에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친구들이랑 막힘없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한국어로 하면은 내가 재치있게 막 대답도 하고 막 웃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영어가 안 되다 보면은 그렇게 못 따라가면은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조금 영어는 최대한 높여 가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아까 영어까지 해서 네 가지 과목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6.5를 가지고 들어가는 학생은 영어 과목이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가지 과목을 배우는 대신에 나는 세 가지 과목을 배울 수 있어서 좀 더 아카데믹 과목에 초점을 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어는 시간을 들이면 점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6.0, 6.5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맞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질문 들어왔는데요. 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경영경제 패스웨이에서 수학은 안 들어도 되나요? 수학 아마 들어야 될 건데 네. 아직 컨펌이 안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들으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데서도 프리마스터요? 퓨어마스터 해야 되니까 수학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확답 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은 9월, 2월 학비는 동일한가요? 기간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기간은 차이가 한 3주 정도 아까 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배우는 커리큘럼이랑 그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은 본인이 회사를 찾아서 면접하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어서 어레인지를 하나요? 학교에서 이제 많은 정보를 주고 학교 내에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소스는 많이 있고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인터뷰도 본인이 봐야 되고 저 그 얘기했을 때 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 이제 러프버러 학생들을 선호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오픈을 안 하고 러프버러 학생들만 받겠다 이런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하고자 하는 학생들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그 회사로 이제 다 취직 그 인턴십도 다 되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그거를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왜 학교 그냥 그 국제교류처 같은 곳에서 인턴을 하게끔 학교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 학생을 위해서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학교에 그런 인턴십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1, 2학년 때 성적도 좋아야 되고 이제 본인이 인터뷰도 더 잘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제한된 자리를 제공을 하니까. 이거 꼭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턴십을 할 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은 성적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국 대학교는 1학년이 성적이 안 들어가요. 졸업을 할 때 졸업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 너무 좋다 와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1학년 성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턴십을 할 때 대학교 2학년 들어가서 한 10월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이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다부터 내 인턴십, 다음 연도에 할 인턴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1학년 성적이 안 좋죠. 그럼 뭘로 뽑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턴십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잘해야 돼요, 되게. 그리고 영국은 또 방학이 많아요. 뭐 리딩 위크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방학도 많고 해갖고 공부하는 거 따지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말에,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고 9월 중순까지가 이제 쭉 여름방학이니까 그때 와, 그럼 한국에 가서 놀아야지 라고 해서 한국에 오면은 또,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와서 고생 많이 했네, 뭐. 아. 근데 정말 머리가 생각이 있는 애들은 그때 안 오고 영국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이력서에 써서 인턴십 잡을 때 되게 좋은 인턴십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